안녕하세요. 421 척척수가 되겠습니다. 흑이 둘 차례입니다. 최선의 수를 찾아 흑을 살려보세요.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100을 잡아야 되겠죠. 네, 그러면 이렇게 1번으로 뚫어서 먹여치시고요. 100이 2번으로 이렇게 뜨면 흑은 3으로 단수를 치면 100은 4에 있더라도 흑이 5에 떠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. 바로 이것이 척척수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? 1번에 일단 흑이 뜨게 되고요. 100이 2번에 뜨었네요. 그럼 흑은 3에 뜨어서 이 흑이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이곳은 집이 있는데 결국 이두 점을 잡아야지만 척척수로 잡게 되면 이 흑은 살아갈 수 있겠죠. 1번에 하나 먹여치고요. 100이 2번에 떴습니다. 흑이 3에 뜨면 100은 이어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? 일단 이곳을 먼저 1번에 뜨게 되고요. 100이 2번에 뜨면 그건 3의 단수를 치면 100은 이어갈 수 없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어떤 겁니까? 자, 이곳은 100이 잡혀 있으니까 집이 있고요. 결국 이두 점을 잡게 되면 흑은 살아갈 수 있겠죠. 그러면 바로 이곳입니다. 1번에 이렇게 집어넣고요. 100이 2번에 뜨면 흑은 3에 뜨어서 100은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됐습니다.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. 결국은 이 한 점을 잡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. 흑은 이곳에 1번에 뜨게 되고요. 2번에 뜨겠죠. 자, 그럼 흑은 3의 단수를 치면 100은 이어갈 수 없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. 1번에 집어넣고요. 100이 2번에 뜨면 흑은 3의 단수를 쳐서 100은 이어갈 수 없습니다. 이제는 보이시죠? 한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다. 흑을 하나 집어넣고요. 100이 2번에 뜨면 흑은 3에 떠서 결국 100은 이어갈 수 없습니다. 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, 지금도 똑같습니다. 이세 점만 잡게 되면 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곳에 일단 1번에 뜨고요. 100이 2번에 뜨면 흑은 3의 단수를 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. 421 척척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